마감 전에 재료가 떨어질 때까지 대기줄로 가득 차서 못 먹고 다음날 5분 10분 전 또 대기줄 써서 먹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떡볶이 오븐 세팅해 놓고 깨끗한 기름에 구워 놓고 반죽을 준비해 놓고 떡을 빚는 중 사장님은 떡도 빚고 주문도 받고 정신없이 바쁘고 떡 나오기 전에 둘이 먹다가 하나가 집어도 모를 정도로 떡이 말랑하고 부드럽고 야들하고 쫄깃한 떡볶이도 먹고 어묵도 먹고 바삭하고 고소한 튀김도 먹고 생활의 달인 사장님의 빠른 손놀림으로 떡을 순식간에 끓여 파친 들어간 찹쌀 호떡과 흑임자가 들어간 꿀 호떡 정말 맛있어요. 한입 드셔보세요.